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건이 2개 이상인 대기블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블록은 기본적으로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조건이 하나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기블록의 조건은 사용자가 원하는 센서, 모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선택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기블록은 조건 하나에 센서 혹은 모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떠한 상태일 때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넘어가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블록의 원리를 보면 해당하는 조건, 즉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터치 센서가 눌리게 되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풀이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루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기블록 안에서는 이 루프 블록과 똑같이 신호를 계속해서 붙잡아 둘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초록색 D모터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먼저 로봇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블록이 대기블록 앞에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거의 대기블록에 대한 조건의 상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과 로봇 상태가 동일할 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제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터치 센서를 두 개를 사용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눌러도 모터가 1초 동안 회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블록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대기블록 하나씩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터치 센서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번이나 4번을 누를 경우 모터가 1초 동안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번 터치를 눌렀을 때 다시 한번 1번 터치를 누르게 되면은 로봇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번 터치를 누르게 되면 모터는 다시 한번 1초 동안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프로그램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 개를 모두 다 시작을 했을 때 상태바에서 현재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터치와 4번 터치가 모두 다 신호가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눌러도 다른 대기 블록에서는 이미 신호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는 블록 충돌 현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제대로 보실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스위치 블록을 활용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위치 블록을 사용하면서 루프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루프를 벗어날 수 있는 루프 인터럽트도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블록을 사용할 때는 대기 블록처럼 신호를 붙잡고 있거나 지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자의 원하는 상태랑 반대가 되어져 있는 곳에 또 다른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프 인터럽트는 이렇게 되어져 루프 인터럽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랑 똑같이 참이 되었을 때 그곳에 블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짠 다음에 01이라고 하는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인터럽트도 01로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터치 센서 1번이나 4번을 눌렀을 때는 이 루프를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각 루프 인터럽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블록을 넣지 않고 루프를 빠져나왔을 때는 1초 동안 모터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기블록과 똑같이 먼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1번이나 4번을 누를 때 모터가 1초 동안 회전을 하고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지금 정지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을 말고 이번엔 4번을 누르겠습니다. 4번을 눌렀을 때도 똑같이 모터가 1초 동안 회전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블록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루프 인터럽트도 같이 사용하면서 그 루프 바깥쪽에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인 센서 블록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이 센서 블록을 활용할 때는 데이터 연산에 있는 논리 연산을 사용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센서 블록은 센서에 들어오는 모든 상태 값을 확인을 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현재 센서와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와 똑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서 블록은 앞서 올렸던 영상에서처럼 신호를 붙잡고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루프를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은 지금 여기 벤다이어그램처럼 나와져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논리,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가 두 개를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두 개에서 이 논리 연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조건이 둘다 참인 OR이나 혹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 참을 출력하는 AND, 그리고 둘다 거짓일 때 참을 출력하게 되는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예시를 들면 터치 센서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센서 블록에서 터치를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터치 센서 두 개를 불러오고 하나는 4번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서 사용자가 원할 수 있게 비교 상태로 해주겠습니다. 터치 센서가 눌렸을 때는 1번이기 때문에 두개다 1번으로 하고, 그다음 여기서 논리 연산을 불러오셔서 1번은 A로, 4번은 B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나 B 둘다 참이 될 때가 아니라 두개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이 출력되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의 합으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루프로 세 개를 씌워주시고요. 이 루프는 논리로 바꿔주시면 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곳으로 입력이 되면은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논리 연산의 입력 포트를 통해서 루프의 출력 포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뒤쪽에 모터 1초 동안 회전을 해라라고 하는 동작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스위치 블록과 센서 블록을 사용한 것처럼 똑같이 로봇이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위치 블록과 센서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뿐인 대기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조건의 대기 블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